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고령자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1, 2위를 다투는 것이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 문제라고 합니다. 아프면 가는 곳이 병원인데 이 당연한 것조차 힘드신 분들이 늘고 있다는 현실이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드는데요. 아파도 가슴을 활짝 펴고 병원 문을 두드릴 수 있게 오늘 라이프 플랜의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강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본격적으로 보험 플랜 119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립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훌륭한 전문가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릴 텐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화번호가 바뀌는 수요일이고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연락 주시면 또 상담 받으실 수 있겠고요.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보험 상담 요청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남겨주셔도 전문가와 연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예, 돈 걱정 없이 병원에만 갈 수 있다면 참고 참다가 더 깊어진 병으로 고생하는 일은 없어질 것 같은데요. 오늘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준비해봤고요. 라이프 플랜 A 시간입니다. 맹충호 전문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목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아파도 가슴 펴고 병원 문 열자. 저는 이 글자를 보니까요. 안 아프고 병원 안 가는 게 더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아픈 것은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죠. 그래서 아팠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오늘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령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려움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약 10% 정도 되고요. 소외감이나 아니면 이런 외로움 때문에 나는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2.9%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 문제로 나는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35%나 되고요. 그리고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38%나 됩니다. 자, 경제적 문제와 건강 문제 두 가지를 합하니까요. 70%가 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또 한번 봤더니요. 경제적으로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3배 이상 높은 그런 어려움을 겪는 나라로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자, 1위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우리가 1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0% 정도 되는 그런 노인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건강 문제로 봤더니요, 남녀노소 모두 다 합해서 병원비를 얼마 지출하나 봤더니 115만 원 정도를 지출한다고 합니다. 근데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지출하는 의료비는 343만 원 이상으로 3배 이상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건강보험 심사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고 더 많은 지출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이처럼 우리가 건강 문제도 걱정이 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한 지출 문제 또한 더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얼마만큼 우리나라는 건강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지 봤더니요. 65세 이상 노인이 89%가 만성질병을 이미 갖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2개 이상 만성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도 21%나 되고요. 심지어 3개 이상을
만성질병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63%나 됩니다. 자, 이처럼 만성질병이 있다 보니까 병원을 자주 가야 되고요. 그리고 합병증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많은 병원비 지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려움 속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결국에는 병원비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자, 내가 이런 질병을 갖고 있다 보니까 또 보험 가입이 어렵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325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간편하게 고지를 하고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한 유병자 보험이라는 것들이 많이 보험회사에서 출시가 됐는데요. 자, 제가 325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에 대한 기준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기준은요, 분비형이 3개월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한 그런 그리고 추가 검사에 소견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거고요. 2라는 숫자는요,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을 했는지를 물어보는 거고, 5라는 숫자는 5년 이내에 암으로 인한 진단이나 입원이나 수술을 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안에 해당이 되면은 내가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은 기준입니다. 자, 3, 2, 5라는 숫자를 통과한다라면 가입이 가능한 기준이고요. 3, 2, 5라는 숫자 안에 내가 해당이 된다라면 심사를 통해서 가능 여부를 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 이내에 내가 입원이나 수술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어떤 질병으로 어떤 사고로 내가 했는지 여부를 물어봅니다. 자, 가능한 부분들을 제가 한번 나열해 봤는데요. 굉장히 많죠. 이것을 다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많이 걸리는 그런 질병들만 몇 가지를 제가 추려볼게요. 뭐 A형 간염, 담석증, 결막염, 디스크, 백내장, 신장결석, 요로결석, 또 뭐가 있을까요? 폐렴, 하지정맥류, 뭐 신우신염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병원에 자주 가는 항목들이죠. 이런 항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2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을 하셨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분명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어떤 내용으로 가능한지를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보험료가 병원비가 부담스러운데 내가 보험료도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이중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예시를 한번 해봤는데요. 구분을 하실 때 사망하고 그 다음에 진단비나 수술비하고 구분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상해 사망이나 질병 사망 아니면 일반 사망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준비를 많이 한다라면 당연히 보험료는 조금 더 상승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병원에 가는 주 목적에 의해서 준비를 한다라면 암이나 뇌출혈 급성신경쇠약 진단비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해로 인한 수술을 하면 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술비, 그리고 질병으로 수술했을 때 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술비, 그리고 암으로 인한 수술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술비와 중요한 거는 이 32대 수술비인데요. 32대 수술비 안에는 당뇨나 고혈압이나 뭐 뇌혈관, 심장질환, 녹내장, 백내장 등이 모두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이런 수술들도 모두 다 질병 수술이나 32대 수술에 모두가 포함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험료로 보면요. 내가 꼭 필요한 것만 선택을 했더니 50대로 보면 3만원대. 남성이나 여성이나. 자, 여성 같은 경우는 60대, 70대가 돼도 4만원, 5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자, 남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은 60대 5만원대, 70대 7만원대를 준비할 수 있고요. 기간으로 보면은 20년 갱신이긴 하지만은 20년 동안 일단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상태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60대에서 70대에 준비를 한다면 20년 만기 보험을 준비한다고 생각해도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꼭 비싼 보험만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나한테 꼭 필요한 보험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갈때두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을 한다는데요. 그한 가지는 내가 큰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또한 가지는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랍니다. 자, 그 중에 한 가지만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좋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맹충호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간편 심사 기준인 325라는 기준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본 후에 또 보험회사에 또 심사를 꼭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저희에게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제부터는 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첫 번째 시청자는 실시간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을 주셨는데요. 어떤 점이 네. 궁금하세요? 지금 제가 보험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네. 이게 좀 만기가 좀 짧은 상품이 좀 있어요. 예.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실손보험은 100살까지 계속 내야 되는 건지도 조금 궁금하고, 예. 혹시 이런 실손보험을 계속 유지를 못할 경우라면은, 나중에 좀 다른 대책 방법은 없는지 좀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예. 지금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예, 29살입니다. 아, 29이세요? 일하고 예. 계신 거예요? 네, 직장인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세 건의 보험은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보험료를. 예, 학생 때 어머님이 들어주시고 지금은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희 어떤 예. 보험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저희 제작진에게 예. 보내주신 증권을 봤는데요. 네. 2004년도에 동부화재 컨버전스 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시고요. 예. 나머지 두 건의 보험도 동부화재에서 가입이 되셨는데, 예. 2009년도에 프로미라이프 보험, 또 2013년도에 내 생애 첫 건강보험, 이렇게 해서 세 건이 있으십니다. 맞으신가요? 네. 예,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동부화재 컨버전스 보험은 30세 만기로 돼 있고요, 보험 네. 기간이. 또 동부화재 내 생애 첫 건강보험도 20년 만기 상품으로 돼 있습니다. 네.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어머님께서 이렇게 가입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래서 한 달에 보험료는 10만 원이 안 되시는데요.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험 리모델링을 좀 도와드리면 괜찮을까요? 아, 네.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예, 혹시 지금 20대 후반이신데 네. 나중에 목돈 마련을 또 해서 쓰셔야 될 네. 일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연금 준비 예, 같은 건 예. 따로 하고 계세요? 아, 지금 어떤 거예요? 연금이나 저축은 따로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냥 뭐 은행 쪽에 그 저축하고 있고요. 예. 연금은 아직 따로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배명남 전문가 연결해드릴 텐데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20대 후반의 남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보험이 3건이 있으셨고요. 만기가 좀 짧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실손보험이 100세 납인지 만약에 또 실손을 재가입하게 될 경우에도 계속 보험료를 이렇게 내야 되는 건지 궁금하다 하셨던 것 같고요. 실손보험을 정리할 때 대책 방법이 있는지도 여쭤보셨습니다. 배명남 전문가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그 직장 바로 다니시면서 엄마가 내주는 이 보험 다 가져오셨나 봐요. 예, 아무래도 경제권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납입하게 됐습니다. 착한 아들이시네요. 네, 그 네. 보내주신 증권 보니까 네. 지금 이제 프로미라이프 보험이 월 44,110원이 나가는 게 실손 보험을 어머니가 준비를 해주셨어요. 예. 근데 이게 납입 기간 20년 납 이렇게 돼 있지만 20년 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골절 진단비나 여기 보면 골절 진단비가 30만 원 들어가 있고 이게 네. 실손 의료비를 준비하시려고 2009년에 어머니가 가입을 해 주셨던 건데 이게 네네. 말씀하신 대로 걱정하셨던 대로 실손 의료비는 저희가 죽을 때까지 평생 내는 돈이 실손 의료비예요. 아, 그래서 1년마다 이게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납입 기간이 20년 납이라고 하면 이제 실손 보험도 20년 냈고 그만 끝나는 게 아닌가 이게 아니라 네. 그 골절 진단비 이거는 이제 20년 냈고 끝나겠지만 나머지 실손 의료비에 대해서는 1년마다 갱신이기 때문에 이제 네. 그 본인이 그 사망 시까지 계속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100세까지 내가 살아 있을 때까지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실손 의료비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프로미라이프 보험에 이게 장점이 있어요. 네. 이게 질병 사망 의료비가 요새 실손 의료비를 가입을 하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입원 일당을 입원비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 네. 이 프로미라이프 보험은 질병 입원 의료비가 1억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보장 범위가 넓죠. 그리고 네, 상해 의료비가 1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네. 2009년에 가입했던 건데 이게 이제 치조골 이식이나 그 교통사고를 당하면 요새는 교통사고 당하면 사고번호 따서 그걸로만 치료가 가능한데 이 보험은 여기에 50%까지 그러니까 내가 낸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인해서 들어갔던 병원비 50%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그 실손 의료비가 중요하다고 요새 계속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리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좋은 장점도 있기 때문에 네. 단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비해서는 이 보험이 상당히 좋은 보험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네, 두 번째 컨버전스 보험이라고 16,700원씩 15년 납 네. 30세 만기 2004년에 이것도 어머니가 정말 일찍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30세 만기로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1년밖에 네. 안 남았거든요. 네, 네. 네, 이제 29세라고 하시니까 1년밖에 안 남아서 이거는 16,700원으로 잘 유지를 하셨지만 이거는 정리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어차피 1년밖에 안 남아서 뭐 그 내년 되면 끝나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 해지를 한다고 하면 만기만 그 해지환급금이 좀 발생을 할 거예요. 예, 네, 그걸 예. 확인하셔서 그 좀 네. 다른 쪽에 보험을 이제 네. 제가 리모델링 할 때 지금 뒤에 나오겠지만 그쪽에 참고하셔서 보험료를 같이 지불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네. 동부아재 내 생애 첫 건강보험이 20년 납 네. 20년 만기가 있어요. 제가 증권을 네. 보니까 이게 네. 5년 갱신형짜리예요. 어머니가 보험을 이렇게 가입을 하셨을 때 그 네. 구체적에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보험 기간은 그닥 중요하게 네. 생각하지 않으시고 보험료를 좀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아들 크면 네. 아들 직장 다니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미리 준비해 주신 거는 정말 잘해 주셨는데 이게 네. 갱신형이라서 지금 내년에 한번 갱신이 될 거고 앞으로 두 번이 네. 더 갱신이 돼요. 그러면 38,000원에서 훨씬 많이 오를 거예요. 왜냐면 질병 네. 사망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저희 전문가들이 이 증권을 가지고 좀 분석을 해 봤는데요. 이 두 네. 가지는
컨버전스 네. 보험하고 내 생애 첫 건강보험은 정리를 하시는 네.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기도 짧고 그 두 번째 네. 거는 5년 갱신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네. 계속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이 보장받을 네. 수 있는 거는 그닥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리모델링해서 그 화면에 네. 보시는 것처럼 그 통합보험사로 네. 월 10만 3천 원씩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해 사망이나 암 진단비, 뇌, 심근경색, 그 다음에 남성들한테 필요한 남성 특성 비뇨계 질환, 수술비. 그러니까 실손보험은 어머니가 가입해 주셨던 거 그대로 가져가시고 나머지 네. 진단비나 수술비 이런 것들을 더 보완해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네. 이게 가져가시는데 그러니까 살아가시는데 그닥 그 보험에 대해서 나는 더 준비해야 될 게 있나 이렇게 생각 안 하시고 이것만 준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도움이 좀 되셨어요? 네, 아, 좀, 뭐 생각지 못했었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예, 예. 네, 네, 이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미혼이시죠? 예, 아직입니다. 예, 보험료를 또 납입하기에 그렇게 부담스럽지만 않다면 지금 배명남 네.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보험으로 재가입하는 네.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싶은데요. 예, 예. 예, 고민해보시고요. 네. 구체적으로 좀 더 알고 싶다 하시면 연락주세요. 저희가 연결 또 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연락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고민 해결 도와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내용도 보겠습니다. 5327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보시죠. 이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종신보험도 필요하고 연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다 가입하기에는 지출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부터 얼마만큼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가장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아무 정보도 안 주셨어요. 맹충 전문가님. 그러게요. 예. 조금 정보를 주셨으면 답변하기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제 포괄적인 답변을 저도 이제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냥 저는 이제 미혼과 기혼으로 이제 나눠서 제가 답변을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미혼이라고 한다라면, 저는 이제 연금을 먼저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왜냐면 나중에 결혼을 할 때라든가 나중에 쓸 자금이 점점 이제 많아져요. 근데 그리고 이제 미혼 때 돈을 올 줄 알아야지만이 나중에 결혼해서도 생활적인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안정적입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연금을 먼저 준비를 하고 가는 것이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문자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종신보험을 이야기한 거 보니까 기혼이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기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가장의 이제 책임이라고 그래갖고 종신보험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가 다 힘들다라고 하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종신보험에 뭐 추가 납입이라든가 아니면 뭐 생활비 확정 보증이라든가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신보험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순수하게 내가 사망 보장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특약으로 인해서 내가 진단비나 수술비 같은 것을 보장받는 종신보험이 있고 종신보험이지만 사망보장을 받다가 나중에 노후에는 내가 생활비로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도 있습니다. 그러면 후자적 종신보험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지금 TV 앞에 앉아 계실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정보 주시겠어요? 저희 다시 한번 풀어드릴게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고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보험과 관련만 돼 있으면 그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저희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 하기 전에 문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499 하나님께서 역시 보내주셨고요.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남편이 며칠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사고라 병원에서는 허리 물리치료만 받고 있는데요. 남편 앞으로 돼 있는 보험이 종신보험뿐이라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가 걱정되신다고 적으셨습니다. 단순 종신보험인지 아니면 다른 건강보험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배명남 전무가께 여쭤볼게요. 네,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네. 지금 종신보험에 그 실손보험이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문자를 주신 거 보니까 사고를 당하셨다고 그러니까 다행히도 좀 피해자이시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또한 이제 가벼운 사고라고 해서 그것도 다행인데
사실은 교통사고는 실손보험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교통사고는 아, 네. 교통사고에서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고가 딱 나면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사고 접수를 받잖아요. 그 사고 접수를 가지고 내가 이제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도 그 번호를 내면 사고 접수 번호를 내서 입원할 때 치료를 받고 통원 치료도 마찬가지로 그걸로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생명사 종신보험에 실손이 가입이 되어져 있던 아니면 내가 뭐 손보사에 실손이 가입이 되어져 있던 전혀 상관없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대로 따로 분리가 돼요.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실시간 전화상담으로 그 29세 남성이 상해 의료비 가입하셨다 그랬잖아요. 혹시 그런 보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거기에 이제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그 병원비의 50%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실손보험이 어떤 거를 준비를 했는지 좀 확인을 해보시면 아, 받을 수 있구나 하고선 그걸 챙겨서 꼭 받으시고요. 그냥 요즘에 들었던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교통사고하고 실손보험하고 종신보험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편분께서 과실이 없다면 상대평 자동차 보험으로도 그렇죠.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네, 과실이 예. 없으니 피해자이기 때문에 뭐 가해자라고 해도 그 병원에 입원하시면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 이렇게 해서 풀어드렸고요. 전화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이렇게 문자로도 상담 요청을 하실 수 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네. 아, 저희 아들이 네. 이번에 이제 군대를 갈 건데. 아, 그러세요? 네. 예. 그래서 좀 불안해서 가기 전에 뭘 가입을 해놔야 되나. 네. 그리고 기존에 이제 가입되어 있는 보험들 예. 좀 부족한지 한번 그것도 검토 좀 봐달라고 전화드렸어요. 예, 그러세요. 요새 군대 네. 가서 사고 당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서 걱정이 되실 네. 것 같은데요. 보내주신 네. 증권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네. 2006년도에 삼성화재 올라이프 메디플러스 자녀보험 한 달 네. 보험료 3만 원 요거 가입하신 거 맞으시죠? 네. 네. 그리고 2012년도에 현대해상에서 또 종합보험을 가입하셨는데요. 한 달 네. 보험료는 10만 원 돈이 나가고 있으시고요. 네. 어머니께서 직접 가입하신 거예요? 예예. 예. 예. 아드님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1살. 21살이시고 예. 부족한 보장이 없는지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네. 봐드릴게요. 네.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청자는 아들 보험 문의입니다. 20대 초반이라고 하셨고요. 곧 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걱정돼서 보험 상담 요청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족한 보장은 없는 건지 좀 봐드릴 거고요. 맹충호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드님이 곧 군대 가면 되게 섭섭하시겠어요. 아니요, 시원해요. 시원해요. 저희 어머니 제가 군대 갈 때 굉장히 섭섭해 하시는데 휴가 나오니까 놀러 가고 안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자주 나오네요. 힘내시고 가면 좀 서운하겠는데 지금은. 요즘 군대는 또 옛날 같이 그렇게 조금 어렵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소통도 많이 네. 되고 하니까. 네, 네. 네.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군대는 그 집단 생활을 하고 뭐 활동적인 활동을 많이 하니까 좀 네. 걱정이 되긴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드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군대 가기 네. 전에 그래서 점검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 굉장히 이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보내주신 내용을 제가 잠깐 보니까. 네. 이제 처음에 이제 삼성화재 온라이프 메디 플러스 자녀보험 같은 경우에는 24살 되면 이제 끝나는 보험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한 3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네. 예, 그러면 군대 갔다 오고 뭐 하고 하면 이제 딱 끝나는 그 보험이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네. 네, 그래서 뭐 보장 내용으로는 괜찮아요. 보니까 뭐 암진단비도 3천만 원 있고, 뭐 상해 의료비도 있고, 뭐 배상 책임 보험 있고, 골절 있고, 그러니까 3만 원의 보장으로는 나쁘진 않은데, 네. 근데 이제 이것을 연계해서 보니까, 네. 2012년도에 이제 현대해상에 다시 이제 보험을 또 하나를 준비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삼성화재 암보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제 추측입니다.
네. 이때는 왜 안 보험이 빠졌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게요. 저도 그거 암이 있어서 이걸 못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확실히 기억은 안 나요. 왜 그 같이 암도 같이 늘 걸 왜 안 났을까 싶네요. 그러니까요. 네. 현대해상의 그 하이라이프 퍼펙트 종합보험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통합보험이라고 그래갖고 네. 모든 걸 이제 다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있는 보험이었었어요. 근데 보니까 뭐 뇌졸중하고 급성신경색 진단비도 천만 원씩 들어가고 뭐 16대 질병 수술비니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갔어요. 보니까 항목상으로는 근데 안 진단비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개를 놓고 봤더니 합해서 보면은 암 진단비가 3천만 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24세가 지나면은 암 보험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뭔가 군대하고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일단 준비를 해줘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는 암 진단비를 준비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군대 가면 네.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군대에서는 뭐 효력은 없어요. 이미 가입은 돼 있지만은 근데 네. 군대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골절 진단비라든가 이런 상해 쪽이에요. 그래갖고 이 정액형 보험 같은 경우는요 군 네. 생활 중에 다치는 것들도 모두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골절 진단비라든가 아니면 네. 이런 상해에 관련된 부분들 있잖아요. 네. 네, 뭐, 그리고 상해 입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네. 조금 더 보완을, 현재보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죄송한데, 그러면 실손 의료비만 적용을 못 받는 건가요? 네, 실손 의료비만 적용을 못 받아요. 왜냐면, 군대에서는요, 군 병원에서 네. 적용을 해줘요. 아, 그래요? 예. 저도 저기 군 생활할 때 살짝 다쳐갖고 병원에 있었었는데 네. 군 병원에서 치료할 때 국가에서 전부 다 병원비를 내주기 때문에요. 아. 네, 실손 의료비라는 것은 내가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 다시 돌려받는 네네. 거잖아요. 근데 네네. 전액 다 군대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뭐 사실상 그다지 실손 의료비는 효과는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네. 만약에 정말 크게 다쳐서 의가사 네. 제대라는 걸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다치거나 병으로 인해서 네네. 중간에 네. 만기 제대를 못하고 중간에 제대를 하는 경우가 네.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실손 의료가 네. 필요하겠죠. 그렇겠죠. 예, 그럴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실손 의료비가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은 군 생활 중에서 만기 제대를 잘 한다라고 봤을 때는 실손 의료비보다는 정액형 담보를 조금 더 준비를 해 주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자녀분 같은 경우에는 삼성화재 보험 같은 경우는 현재는 유지해도 괜찮지만은 어차피 3년 후에 끝나기 때문에 네. 새로 준비할 때는 삼성화재에 있는 보험을 살짝 무시하고 준비하시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네. 왜냐면 그거를 감안하다 보면은 현대해상에 네. 새로 2012년도에 준비할 때 같은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보험을 혜택은 3년 동안 받을 수 있지만 현대해상의 보험만 하이라이프 퍼펙트 종합보험만 나는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 거를 네.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좀 다행스러운 거는 네. 자녀분은 아직 어린이 보험으로 또 가입이 가능하세요. 아, 그래요? 네. 몇 이게, 살까지가 어린이 보험이 가능해요? 네. 뭐, 회사마다 조금 틀리지만, 네. 21세나, 뭐, 최고 많게는 한 24세, 25세까지도 어린이 보험이 가입 가능한 회사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허혈성이라든가, 아니면, 네. 뇌혈관 진단비, 뭐, 질병 후유장애 이런 것들은 어린이 보험에서만 조금 더 한도가 많이 가입이 가능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네. 하나는 똑같은 보험을 준비하는데 어린이 보험이 더 싸요. 그거 이상하죠?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보장을 내가 준비하는데 어린이 보험에서는 7만 원인데 성인 보험으로 가니까 8만 원, 9만 원 해요. 아. 예, 어린이 보험은 그렇나요? 예, 네. 할인을 해 줍니다. 아. 예, 아직까지 어리다라고 보이 미성년자라는 개념. 그리고 어리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요율 자차 적용할 때 할인 적용 요율을 써요. 그러니까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거는 무조건 똑같은 보장을 받는데 할인 받으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예, 네. 우리 마트 가서도 그 할인받는 품목들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네. 보험도 네. 내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면 보장은 네. 보장이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할인받는 조건이 일단 좋습니다. 그래서 자녀분 같은 경우에는 알아보실 때 어린이 네. 보험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네. 예, 그 다음에 항목적으로는 뭐 암이라든가 그리고 이대질환 같은 경우에도 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에는 혈관질환에 대한 발병률이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래를 봤을 때도 이런 혈관질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준비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골절이라든가 상해 수술이라든가 이런 상해 쪽에 대한 관련 담보를 조금 더 준비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8만 원 돈 정도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현재 하고 있는 보험과 예를 들어서 네. 3만 원 정도는 3년 후에 끝나니까 네. 뭐 끝난다고 계산을 했을 때는 뭐 16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요. 보험료로 보면 그러면 뭐 그다지 많이 부담스럽지 않은 보험료로도 준비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첫 번째 그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도 본인 직장 생활 하니까 이제 부모님이 어머니가 해준 보험 본인이 이제 내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어머니가 지금 준비 잘 해두시면 네네. 자녀분들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이제 뭐 취직하고 하면 또 본인이 낼 거니까 네. 가져갔을 때 본인이 네. 가져갔을 때 좀 만족스러운 보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네. 네. 아유,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상담받길 잘하셨네요. 예, 시청자님. 네. 네네.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요. 그 네. 삼성화재 보험은 3년 뒤면 보험 기간이 만료가 돼요. 네네. 네, 그래서 암 진단비는 꼭 준비를 해둬야 될 시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군입대를 앞두고 입원이라든지 상해 골절 같은 진단비는 조금 더 준비하는 게 좋겠구나라는 판단에서 맹추구 전문가께서 지금 조언을 주신 겁니다. 네. 네네. 네, 이해하셨을 감사합니다. 것 같고요. 네. 잘 준비하셔서 또 데뷔도 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보험의 네. 문도 열려 있네요. 네네. 네. 예, 연락 네,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수고하세요. 네. 예. 저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만나봤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릴 거고요. 이번에 또 문자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8474님께서 주셨고요. 이번에도 제가 읽어볼게요. 카페에 갔다가 실수로 진열장에 있는 머그잔을 깼는데요. 해외 브랜드 머그잔이라 꽤 비싸다면서 보상을 요구받았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이거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가 있으신 분 같고요. 다행인가요? 배병남 전문가님. 진짜요. 네. 이 질문을 하신 거 보니까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담보를 준비를 하셨나 봐요. 네. 일상생활 배상 중 책임 담보라는 게 나의 실수로 타인의 물건이나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혔을 경우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주는 담보예요. 1억 원 한도요? 네네. 그러니까 보상 범위가 되게 넓죠. 1억이면 엄청 크잖아요. 머그잔이 1억은 안 넘겠죠. 그렇죠. 안 넘겠죠. 아무리 뭐 비싼 외제차 백미러를 깼다고 해도 뭐 1억 원은 안 넘을 거니까. 그러니까 다행인 게 이제 이분은 어쨌든 간 이 담보를 준비하셨다는 게 다행이고 이제 하나 더 붙여서 얘기할 게 네.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담보라는 게 보험료는 되게 저렴 해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 설계사가 아니면 이게 지인을 통해서 가입하셨던 분들은 그분이 알려주지 않느냐 이런 게 뭐지라고 해서 준비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험료는 저렴한데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보험 상품 중에 네, 네. 예, 보험료 1,200원 그러니까 비갱신으로 뭐 1,200원 정도 하면 그 100세까지 가져가는 것 그 담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그 등본상에 여러분 그 엄마 아빠 자녀들이 다 있으면 네.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이라는 담보 그 하나만 있으면 아빠가 그걸 준비를 했으면 배우자 애들까지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네 명이 있는데 한 분이 가입하셨으면 주민등록상에 있으신 분들은 다 받을 수 있고 근데 엄마 아빠가 또 같이 들었는데 엄마가 실수를 해서 물건을 깼다. 그럼 이게 자기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명이 같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담금도 삭감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혹시나 내가 보험을 여러 개를 준비를 했는데 내 증권에는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이란 담보가 없다 하시면 체크를 하셔서 다시 준비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가족분 중에 뭐 자녀가 이게 있어서 자녀를 빼야 되겠다 이건 아니고, 왜냐면 자녀들은 이제 출가 외인이 되면 주민등록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 별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있으면 자녀는 그대로 두시고 엄마 아빠가 가실 수 있어도 본인 부담금 20만 원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그닥 비싸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하나씩 준비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배명란 전문가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보험 상담 요청을 받으실 텐데 네. 그러면 이렇게 증권을 보실 때 이 네. 담보가 있는지 꼭 확인을 꼭 하세요. 하죠. 네. 아, 없으면 예. 체크해가지고 꼭 넣어주고 아, 네 예,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또 특히나 자전거 타고 다니고 밖에서 네. 움직일 때 타인에게 그 신체 해도 주지만 물건도 또 다치게 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담보에서 보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참고로 저희 배명란 전문가께서는 철인 3종 연기죠. 예, 출연도 하시고 사고의 위험도 높으신 분이어서 아마 이 같은 정보를 더 많이 알고 계신 게 아니란가 생각이 들고요. 저희 문자 하나 또 보겠습니다. 9879님께서 주셨고요. 내용 보시죠. 아버지 유병자 보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보다 남자 보험료가 더 비싼데요. 같은 유병력자인데 왜 이렇게 비싼가요? 하셨습니다. 앞서 강의해 주신 맹충우 전문가께 좀 여쭤볼게요. 네. 억울합니다. 왜? 억울하신가요? 예. 남자를 왜 더 비싸게 받나요? 네. 억울합니다. 일단. 근데 이유가 있겠죠. 근데 보험회사는 통계를 적용하는 이제 회사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 통계적으로 보면 일단 남성이 평균 수명이 짧습니다. 그러면은 짧다라는 것은 그만큼 짧은 기간 안에 지급할 지급률이 높다라고 이제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이 또 지급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남성이 아무래도 여성보다는 활동적이다 보니까 그런 위험률이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통계에 의해서, 남성이 조금 더 적용을 많이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측면으로 보면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에도 뭐 10년, 15년, 20년, 비갱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강의할 때도 20년을 일단 기준으로 해드렸긴 했지만은 만약에 연세가 조금 있으시고 꼭 부담스럽다, 근데 하고는 싶다라고 한다면 15년이나 10년 갱신으로 일단 갱신 주기를 조금 더 빠른 걸로 선택을 하면은 같은 보장의 보험료가 좀 내려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 써서 꼭 보장을 빼는 것보다는 이런 갱신 주기를 조정을 함으로써 보험료를 적정순을 한번 책정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겁니다. 예, 저희 문자 풀어 드렸습니다. 보험과 관련 있는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고요. 세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예,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저희 와이프가 예, 그 저도 모르게 이제 보험에 얼마 전에 이제 그 가입을 했는데. 예, 시청자님 보험이요? 아니요, 와이프가 보험을 가입한 겁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TV 보다가 이제 문의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예. 지금 현재 그 보험에서 암보험을 더 가입해야 되는지 추천 좀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종신보험이 있는데 이 종신보험은 해지는 아깝고 또 이걸 어떻게 예. 해야 되는지 좀 문의 드립니다. 아, 그러세요? 예예. 예, 예. 아내분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1살입니다. 31요? 예예. 예. 아이도 있으세요? 자녀분? 예, 하나 있습니다. 자녀분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지금 5살입니다. 5살이요? 예예예. 예, 예. 오늘 아내분 보험 문의를 하신 건데 그러면 시청자님 보험에는 종신보험이 혹시 있으세요? 저도 있습니다. 예. 아, 있으세요? 예예. 예. 일단은 시청자님 말고 오늘은 아내분 보험 쪽으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좀 봐드릴게요.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전문가 연결해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예. 예.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30대 초반에 아내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암보험을 추가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종신보험이 있는데 해지하기는 좀 아까운데 어떻게 할까요? 또 아내분에게 더 필요한 보장은 없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연결해드릴게요. 네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예. 예. 안녕하세요. 네. 그 배우자님 보험을 남편이 문의하시는 것도 좀 드문 일이거든요. 예예예. 예, 예. 네. 근데 문의를 주셔가지고 상담을 예. 잘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아내분이 그 가입하신 거 보니까 12년, 13년 네,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예. 프루덴셜 생명의 종신보험 107,600원, 60세 납의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하셨고, 라이나 예. 생명의 플러스 암보험에서 11,800원, 10년 납, 10년 만기로 준비를 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문의하신 내용에 암보험을 추가하고 싶다는 게 가족력이 있으신가요? 암 쪽으로? 아, 그런 건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근데 이제 암보험을 준비를 하신다고 이렇게 여쭤보는 거고요. 예. 지금 이게 프루덴셜 생명 평생보장보험에 그 60세 납 107,600원을 보면은 보장담보가 사망특약에 CI진단 3,000만원, 중증치매, 그 다음에 질병수술 1,000만원, 5대 장기이식 1,000만원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사망특약하고 CI진단비가 들어가 있어서 종신보험으로 보험료가 107,600원으로 좀 비싸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계속 얘기하듯이 CI라고 하는 건 정말 중대한 질병에 걸리지 않는 한 좀 받기가 힘들다고 해요. 지금 이제 아내분이 그 31세이기 때문에 건강하시고 하면 저희가 봤었을 때는 이 보험료가 107,600원에 그 사망 담보가 3,000이면 요즘에는 이제 그닥 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나이에 60세까지 보장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두 개를 보면 첫째 실손보험이 준비되어 있지가 않고요.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뭐 일배상 이런 것도 당연히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라이나 생명 플러스 암보험에는 암 진단비 딱 1,000만원하고 수술비 300만원, 암 입원 일당 5만원, 이게 다예요. 그래서 그냥 봤을 때 라이나 생명 이렇게 11,800원에 10년 납, 10년 만기는 아마 그 TV를 보다가 가입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제 남편분이 참 이렇게 잘 체크를 해주셨던 게 TV를 보시고 아 이제 내 와이프도 한번 점검 좀 해보자라고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봤었을 때는 그 프루덴셜 생명하고 라이나 생명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이제 보장을 받기란 60세까지 70세까지 저희가 이제 장수시다 보니까 보장받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거에 비해서는 라이나는 10년 납 10년 만기래서 이제 5년 있으면 끝나는 거고, 그리고 프루덴셜 생명은 CI 보험이다 보니까 그 보장성 보장에 대해서는 그닥 저게 확보하게 받을 수 있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손보사 추가해서 왜냐하면 젊으시기 때문에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보험을 가입하셔야지만 보험료가 좀 저렴할 수가 있고 진단 자금, 수술 자금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장 금액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장 금액이 어른들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을 택해서 드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저렴하고 진단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건강할 때 가입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손해보험사 통합보험을 보면 암 같은 경우 뇌 급성 심근경색 이런 게 3,000만 원씩 다 준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뇌혈관질환 혈성 심장질환도 가입을 할 수가 그러니까 준비를 할 수가 있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실손 의료비도 31세기 때문에 저렴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판단했었을 때는 두 개는 정리를 하시고 손보사의 거를 추가를 하나 하셔서 월 한 10만 8천 원 정도로 20년 내시고 100세까지 가져가시는 거. 근데 대신에 실손보험은 1년마다 갱신이겠죠. 네, 그렇게 준비하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이걸 해지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네. 그럼 계속 가져가도 보장받는 게 좀 이제 나는 암 걸렸는데 왜 암 진단비 1,000만 원 안 나오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CI 보험이라서. 네. 예. 시청자님 그냥 해지하시기는 좀 아까운 생각이 드시나 봐요. 예, 저 그 프루덴셜 생명 납입 기간이랑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이미 보험료를 내셨던데 사실 돌려받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계속 내는 게 60세의 납이기 때문에 내는 거에 비해서 찾는 게 보험료 그러니까 보장받는 게 좀 힘들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시면 아마 지금 좀 정리하시는 게 좀 더 이익이지 않을까 싶어요. 시청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리하시는 게 돈 버는 거다라는 말씀이세요.
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예, 혹시 예, 또 예. 궁금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 다음 분들도 대기하고 계셔서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저희 문자 하나만 또 보겠습니다. 4353님께서 주셨고요. 내용 제가 읽어보죠. 통합보험에 운전자 보험을 포함해서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용 화물차는 보상이 안 된다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가입할 땐 그런 설명 못 들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하셨고요. 맹충호 전문가님. 네. 아마 그 지금 문자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통합보험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담보 중에서 운전자 담보가 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운전자 보험을 같이 넣어놓고 따로 운전자 보험을 준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준은 일단 자가용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별도로 뭐 못 들었든지 어떻게 누락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통합보험에 있는 보험은 운전자 보험은 일단은 기준은 자가용이기 때문에 자가용에 대한 적용을 받는 거고요. 영업용 운전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업용 운전자 보험을 따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가용하고 영업용하고 왜 따로따로 하냐 보면은 이 사고율에 따라서 조금 틀려요. 자가용 운전할 때 사고율과 내가 돈을 버는 생계적 활동을 하기 위한 영업용 운전을 하는 거는 이제 별개로 봅니다. 그래서 뭐 형사합의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변호사 선임비용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적용을 따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용 운전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릴게요. 예, 오늘도 다른 분들 상담 받으시는 거 보셨을 텐데 내 보험도 상담을 받아야겠다 생각 드셨다면 바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도 많은 분들이 상담 요청하셨는데요. 방송 중에 못 봐드린 거는 방송 끝난 이후로 전문가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